소크라테스한테 이제 가장 친한 동료, 친구가 있어요. 카이로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시에는요,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요, 신탁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신탁을 받으러 간 거야, 그 카이로폰이. 근데 그 신탁 받으러 간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신탁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탁의 대답이 뭐냐면,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네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래. 신탁의 답이 그랬어. 라고 카이로폰이 말해주는 거야.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정말 내가? 내가 진짜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그렇다고 신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잖아. 뭐 고민에 빠지는 거야. 내가 진짜 가장 현명한 사람일까? 고민에 빠지면서 세상에 현명하다는 사람을 다 찾아가 봐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 야, 저 사람 똑똑하다는데? 아니야. 뭔가를 모르고 있어. 무지해. 잘 몰라. 근데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본인이 모르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소크라테스 자신은 내가 무지하다는 것만큼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나는 현명한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소크라테스한테는 우리 왜너 자신을 알라 그말 많이 하잖아요. 신전에 써 있는 말이긴 한데 철학의 시작이 이거예요. 뭐나 자신이 무지하다는 거, 현명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것, 깨우치는 것, 자각하는 것. 그게 철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말 많이 나옵니다. 무지의 자각, 무지의 지, 무지하다는 걸 아는 것. 그럼 그걸 어떻게 알 거냐? 경험해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을 발휘해서 이성을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성을 중시한다라는 측면 때문에 합리주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성은 모든 인간들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보편적인 이성을 발휘해서 도출한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찾아낸, 이성을 통해서 찾아낸 결론은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시대나 사람에 따라서도 다 보편적으로 통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 절대주의를 추구해요.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강조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아, 사람들에게 막 지식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의 가치. 윤리적인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윤리적인 가치를 통해서 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숙제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합리주의, 절대주의라는 말로 표현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자, 여기에 소크라테스한테 진짜 잘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깨닫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주요한 게 뭐냐면요. 합리성과 이성을 발휘해서 내가 무지하다는 걸 아는 거. 참된 암과 깨달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지주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계속 나올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그럼 내가 무지하다는 걸 어떻게 알까? 영혼의 수련을 통해서 깨달아라. 항상 숙고하고 성찰해봐라. 너의 삶과 너에 대해서.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 생각이에요. 이 말은 그냥 통째로 외워둬도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수련을 통해서 참된 깨달음을 얻은 것, 그 참된 깨달음이란 말을 전두 글자로 그냥 진지라고 할게요. 참된 깨달음. 그렇게 하면 덕스러운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부덕의 반대, 유덕으로 쓸게요. 근데 당시에는 이 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유덕 이렇게 써요. 그래서 참된 깨달음이 있으면 그게 덕스러운 것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요, 전 요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요렇게. 지와 참된 암과 앎이 바로 덕스러움이고 그 덕을 갖춘 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지덕복 합일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의 예로 나왔던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사람들이 왜 담배 피면 해롭다는 거를 알면서도 저렇게 자꾸 담배를 못 끊을까라고 갑이라는 사람이 질문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그건 담배가 해롭다라는 걸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만약에 정말 해로운 걸 알면 행동으로 옮기겠지. 그건 제대로 몰라서 그래. 지행, 합일. 이 얘기들 하면 인간이 무지하면 악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요즘에 막 와닿아. 나 자신에게, 타인에게, 이 사회, 국가에 어떻게 하면 피해가 되고 어떻게 하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성찰을 하고 그래서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스스로 알고 행동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그걸 성찰해보지 못해서 나 스스로 그 알매 도달하지 못했다면 그건 악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조금 이 사람 말이 막 좀 와닿아요. 그래서 지행합의를 이야기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측면에서 이 얘기들을 이해해주면 좋겠고요.